소니 칼자이즈 플라나티스타 50mm f1.4 SSN 렌즈의 AF 성능을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 렌즈는 SSM 초음파 모터를 탑재한 렌즈입니다. 이제 최소 촬영 거리와 무한대를 반복하는 형태의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. 대구경 렌즈 를 채택한 기존 렌즈임에도 불구하고서 AF 속도는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. 종래 칼자이즈 렌즈들보다도 더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러한 고화질 렌즈가 빠른 AF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고급 렌즈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특성인데요. 고화질 렌즈들은 렌즈 알이 두껍고 좀 큰 편이기 때문에 초점 구동용 렌즈의 경우에도 이런 부분을 더 빠른 속도와 높은 토크로 구동을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링타임 앞전 소자가 사용된 초음파 모터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. 충분히 빠른 속도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실제로 지금 굉장히 같은 거리에서 근접 촬영에서도 굉장히 빠른 AF를 이용할 수 있고요. 실제로 샘플 촬영에서 스포츠 촬영이라든가 동적인 피사체를 쫓아가는 데에도 충분히 AF 모드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따라가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. 이런 칼자이즈 렌즈에서 이 정도의 아주 빠른, 압도적으로 빠른 수준의 AF 성능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알파마운트 사용자들한테 상당히 희소식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.